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오늘 정신없이 바빴네요. 예, 무료 방송도 못하고. 오늘은 제가 유사투자자문업의 사전교육이 있어가지고, 그 교육 갔다 오는 바람에 지금 겨우 들어와가지고, 방송을 한번 틀었습니다. 유료 방송도 준비하랴, 또 유튜브 방송하랴,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자, 양해해 주시고요. 그래서 오늘 무료 방송도 제가 하지를 못했죠. 자, 시장을 한번 살펴보고요. 어떻게 변했는지 오늘 하루 종일 교육을 8시간을 받고 왔더니 제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자, 같이 한번 시장을 보니까 오늘 지수는 양 시장이 다 떨어졌어요. 그죠? 또 뭐 자동차에 대한 또 타켓을 가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쨌든 뭐 지금 지수를 한번 약간 볼까요? 001을 한번 보고요. 지수는 좀 떨어졌네요. 그죠? 6포인트 코스닥은 예, 1포인트 떨어져서 거의 쌍바닥 잡아가는 건지 조금 더 지켜보겠습니다. 뭐 지수보다 더 중요한 건 종목을 해야죠. 자, 좋은 종목을 사는 것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같이. 오늘 전체적으로 투자 집계를 보면 외인들은 지금 매수 가담을 했죠. 자, 뭐, 1800포인트를 깬다는 등, 뭐, 외국인이 다 빠져나가서 이제 큰일 난다는 등. 자, 이런 얘기는 우리는 뭐 그렇게 믿고 싶지도 않고요. 오늘 18일 날을 한번 보면 외인들은 양 시장을 공이 좀 매수 좀 했는데, 그렇게 매수는 강하지 않고 개인과 외인들이 매수하고, 기관은 뭐 금융투자나 투신 연기금을 많이 팔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네요. 특히 사모펀드까지 상당히 많이 팔았네요. 자, 그 얘기는 지금 시장을 비관적으로 본다는 것으로 볼 수도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제가 시장은 다른 것은 살펴보지 않고, 금리 인하가 뭐 가능성이 있어서 뭐 내일 어떻게 될 건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고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전체적으로 그동안에 전기차가 꾸준히 제가 알려드린 대로 예, 끊임없이 올라갔죠. 예, 보면 일진 뭐 트리얼도 올라갔고요. 그죠? 또 그동안 신고가를 내는 것이 대주전자재리였는데, 예, 대주전자재리는 오늘 떨어뜨렸네요. 그 다음에 상하프론테크 한번 볼게요. 그 다음에 전고점 돌파했네요. 또 P&E 솔루션이 나갔었는데 얘는 어떻게 되나요 오늘? 예, 오늘 얘도 조정을 받았지만 대신 또 PNT가 나갔나요? PNT가 나갔네요. 자, 신고가를 전고점 60일 돌파하는 멋진 모습을 또 보여주는데요. 오늘의 역시 멋진 모습을 보여주는 건 최고가 누구죠? 오늘 수소차가 강력하게 반대면서 일진 다이아가 너무 멋지게 나왔네요. 자, 유상증자가 나오는데, 저 우리 유료원들은 제가 받으라고 그랬는데, 아, 너무 멋지게 나왔습니다, 정말. 참, 이게 얼마만에 멋진 수익인지. 자, 그러면 얘가 나가면서 같이 또 누가 나갔을까요? 수소차가. 풍국주장이 여전히 가고 있고요. 그죠? 예, 그 다음에 EM 코리아도 나갔는지는 제가 못 봤습니다. EM 코리아 이제 반등을 해줄래나요? 자, 그러면 얘하고 가는 것이 수소차가 역시 뉴로스. 그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나요? 미코. 얘들은 아직은 많이 안 올라왔음. 지금 주로 많이 올라온 것이, 그 다음에 유니크. 지난번에 이제 추세 전환한 것이 유니크하고, 그죠? 그래서 떨어졌었죠? 다시 올라오는데요. 유니크하고 뉴로스가 추세 전환을 먼저 만들었었는데, 오히려 걔네들은 떨어지고, 일진 다이아하고, 그 다음에 누가 강하게 올라갔죠? 풍국 주정하고, 역시 바닥에서 조금씩 올라오고 있지만, 아직은 예, 그렇게 강하진 못하다, 나머지 종목들은. 자, 그럼 풍국주정, 그나마 유니크, 그 다음에, 뭐, 그 다음에 누구야, 또 있나요? DK락. 이제 갔나요? 모르겠네요. DK락 아직 못 올랐네.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었냐면, 유니크,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그래서 오늘은 뭐 시장을 한번 좀 보면은요, 두 가지가 올라갔는데요. 삼성전자 조금 반영했고요. 하이닉스, 예,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조금 반등하면서 어떤 일이 벌었냐면, 대체적으로 지금 오늘은
반도체 장비주들이 나갔습니다. 그동안에는 이제 연일 폭등했던 것이 비메모리 반도체 수혜주들, 일본에서 부품, 반도체 부품 수혜주들에 대한 제재를 가하면서 갔던 것이 후성이라든지, 그죠? 그 다음에 또 동진 세미켐이라든지 많이 조정했죠. 뭐 그렇다고 제가 조정할 거라. 그렇지만 걱정하지 말자. 제가 그랬는데요. 그 다음에 솔브레인, 이런 것들이 지금, 예, 조정을 받았지만, 뭐, 솔브레인, 뭐, 당연히 매물대에서 차 실어 나온 정도니까, 뭐, 동진 세미켐은 좀 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우리가 또 샀던 게 뭐예요? 솔브레인, 동진 세미켐, 후성. 또 있나요? 예, 강하게 나간 게, 후성.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나? 불화수소에서 우리가 인기를 거두셔서 갔던 것이 하나가 더 있던데, 기억이 갑자기 왜 안 나지? 그래서 어쨌든 랜드에 대한 그, 뭐죠? 일본의 부품 소재를 갖다가 지금 제안해서 우리 종목이 지금 나가는 것은 걔뿐만 아니라 일단, 그래서 후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솔브레인이라든지, 동진 세미컴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원익 IPS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예, 원익 IPS는 아니고요. 원익 모티리얼즈죠. 원익 모티리얼즈라든지, 얘들도 다 조정했지만, 어쨌든 동진 세미컴, 솔브레인, 그 다음에, 오션 블리치, 이것도 있죠. 예, 전체적으로 좀 조정을 다 세 종목이, 솔브레인, 동진 세미켐, 후성, 그 다음에 또 램 테크놀로지가 또 있어. 얘들 전체적으로는 조정했지만 아직도 상당히 좋다. 그 다음에 이제, 지난번에 또 하나가 그 차세대 필름 회사로다가 그, 이게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UTI라고. 오늘은 좀 조정했지만 올라갔다 내려왔네요. 상당히 뭐 나쁘지는 않아 보이네요. 자, 이렇게 해서 아직은 더 가야 될 것으로 보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그다음에 에칭가스나 이런 그 뭐죠? 불화수소라든지 그다음에 포토레지스트 때문에 그다음에 폴리이미드 필름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당장 뭐 수혜가 실적이 좋아져서 당장 날아가는 건 아니니까 천천히 제가 조정 들어온다. 조정 들어오면 또, 예, 또 나갈 때 더 사면 된다. 이렇게 분할 매수하라고 끊임없이 우리 유론들한테 한꺼번에 사지 말고 분할 매수하면 괜찮다. 이렇게 해서 가고 있고요. 지금은 뭐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당연히 실적 좋은 종목들 위주로 먼저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약간의 반등을 하면서 부품주들이 많이 나갔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니테스트라든지요. 그죠? 또 SFA라든지. 그죠?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강하게 나갔습니다. 우리는 뭐 당연히 들고 있고 팔지 않고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아, 그냥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가지고 가야 된다. KEC. 요것도 물론 이제 가스 만드는 반도체 부품 중에 가스가 나쁜, 하이 멋있네요. 자, 어떤 걸 우리는 사야 되느냐? 그 다음에 또 스마트폰이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MLCC가 지난번에 갈려줬듯이 제가 아모텍이 다시 반등해 왔나요? 예, 아유 좋네요. 매수하긴 정말 좋은 자리네. 욕심 안 내고 가보자. 그죠? 욕심 내서 돈 버는 거 없습니다. 자, 뭐 내일 당장 뭐 MLCC의 수혜로다가 1000% 나갈 종목, 뭐 3000% 갈 종목 이런 데 현혹돼가지고 유튜브에서 나오는 얘기에 여러분이 현혹되면 결국은 또 아프게 당하는 거예요. 그런 거에 현혹되지 말고 좋은 종목을 바닥에서 야금야금 사서 그것이 여러분의 투자에 행복한 투자를 가셔야지 그렇게 현혹돼가지고 급등 나가는 1000%. 아니 얼마나 뭐 당장 1000% 갈 종목이 어디 있습니까? 당장 내일 1000% 갈 종목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런 거 현혹돼가지고 여러분이 간다면 영원히 여러분 돈 못 번다는 거죠. 자, 스마트폰 수혜주들이 오늘 조금씩 반등해 주면서 상당히 괜찮고요. 공장 자동화 종목도 오늘 상당히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그것이 몇 개 종목을 제가 알려드리면 SPG라든지요. 이걸 여러분들이 사야 되는 거예요. 또 삼익, THK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 뭔가가 그죠 바닥에서 올라오면서 자리를 잡고 가고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이번에 그 8월 며칠인가요? 8월 3일인가요? 일단 갤럭시 노트 10에 대한 그 발표를 가지면서 또 반도체가 일본에 규제를 가면서 어쩌면 반도체 장비주들이 그동안의 실적을 부인해서 다음 분기에는 이제 그 반도체 부품주들이 이제 아마 가격이 D램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면서 아마 실적 개선 가능성 때문에 오늘 반도체 부품주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올라가면서 시장은 떨어졌지만 주가는 강하게 올라갔다. 뭐 KC라든지 한양이라든지 또 유진테크라든지 예. SFA라든지 유니테스트라든지 전체적으로 강하게 올라갔다. 그럼 나는 어떻게 들고 가야 되냐? 물론 거기다 하나 덧붙인다면 역시 주도주는 아직도 간다. 그죠? 주도주는 아직도 간다. 제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제가 그랬죠. 역시 뭔가가 대량 거래가 나온다든지 장대 음봉이 나온다든지 이런 여러분의 신호가 올 때까지는 여러분은 어떡하라? 누구처럼요? 예. 피터 린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가가 추세가 끊임없이 올라갈 때는 그저 귀머거리 노세가 가는 방향으로 아무 얘기도 아무리 현명한 투자자가 거기다가 조언을 한들 여러분은 그런 조를 다 귀를 막고 어떻게 알아? 귀머거리 노세처럼 노세가 가는 방향을 그냥 따라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큰 수익을 내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멋지게 말하는 피터 린치의 그 조언이 제 귀를 계속해서 맴맴 도는 것은 어떤 일일까요? 참, 그래서 저는 우리 의료원에 지금 200가마 지금 지난번에 우리 엑스원에 올라가 있으니까 거짓말을 못 합니다. 200 여기서 3%인가 얼마 났다는데 지금 아마 더 났을 거예요. 지금 이만큼 하나, 둘, 셋 나갔다 도전했다 또 다시 나갔기 때문에 여기까지니까 아마 210%는 나지 않았을까. 십몇 프로는 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이는데 어떻게 들고 가느냐를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 제가 지금 공장 자동화 종목도 실적 좋은 종목을 여러분이 매수해서 천천히 가는 투자가 돼야 여러분이 부자가 됩니다. 내일 당장 1000% 갈 종목, 내일 당장 3000% 갈 종목, 뭐 내일 그런 종목은 세상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지금 뉴스를 한번 들어보면 더 재밌죠. 저도 이걸 봤는데, 자, 이거를 제가 얘기하면 좀 저도 참 전문가를 하면서 오늘 이제 그 뭐죠?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여기에다 과장 광고 이거 다 과장 광고라는 거예요. 오늘 금융감독원에서 오늘 교육을 8시간을 받으면서 그런 얘기를 나온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오늘도 각종 유튜브에서 이렇게 방송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오류를 당하지 말라. 그렇게 이거 다 금감원에 걸린다. 자, 무조건 오른다. 종목 추천 후 주가 폭락도 책임 안 진다. 조회수 많을수록 광고 수익 증가하고 자극적인 문구로 투자자를 현혹시키고 투자자면 대가가 아니라 처벌 못하지만 개미들은 여기에 현혹돼서 무슨 폭풍 인증 10억씩 그리 대공개 이거 다 걸리는 겁니다. 이거 과장 광고로다가요. 그죠? 자, 이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런 문구에 자극적인 문구에 자, 10일 만에 1000만 원 인증형 수익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 80세 어르신도 수익, 개미들 성공. 네 가지만 알면 20배 뭐 성동한 뭐 다시 없을 기회 놓치고 후회 말자. 뭐 수익을 53% 레전드 수익 공개 뭐 여러분이 이 관리 사각지대 유튜버에 여러분이 현혹돼서 엄청나게 이게 유사타무점 신고 활동하는 사람들이다. 자, 하지만 이런 자극적인 것들이 허위로 밝혀졌을 때 처벌을 받는 건 금융당국의 유사 투자 자문업자로 신고하고 활동하는 사람들 뿐이다. 자문료가 아닌 광고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전혀 유튜버의 광고 수익을 위해서 자극적인 문구로 여러분을 현혹시키고 그거는 관계없이 구독자 수가 엄청나게 많으면 광고 수익으로 여러분이 다치거나 말거나 관계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이 기업을 철두철미하게 분석해서 안전한 투자, 그죠? 몰빵 투자하는 게 아니라 분할 매수로 가면서
여러분이 과연 이게 얼마나 갈 수 있는 주식인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될 때까지는 이런 말에 현혹돼서 마구마구 들어가서 질르면 여러분만 다치고 또 하나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그 사람들은 그저 무료로 주는 거니까 결국 광고 수익으로 여러분이 다치든 말든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판단하셔서 정말 그 전문가가 좋은 종목을 얘기하는지 또 유튜브에서 활동하는 수많은 전문가들 중에서 여러분이 이게 정말 내가 들고 와도 괜찮은 종목이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때까지 함부로 주식을 많이 사는 그런 어리석은 투자자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저것저 정석적으로 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유튜버가 엄청나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이 좋은 종목을 어떻게 매수해야 되는지 그것을 반드시 배우고 행복한 투자라서 잃지 않는 투자자가 되는 것을 저는 진정으로 바라는 것뿐입니다. 자, 오늘도 정신없이 유료방송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제 얼마 시간이 안 남아서 유료방송 시간이 지금 10분 딜레이 가면서 여러분들한테 뭔가 한 푼이라도 더 주고 한 종목이라도 더 알려줘서 올바른 투자 가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의미에서 유튜버를 오늘 열심히 또 여러분들한테 알려줬으니까 좋은 종목을 어떻게 들고 가야 되는지 어떻게 매수해서 어느 정도 내가 분석할 수 있는지를 우선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만 시간이 안 돼서 여기까지만 하고요. 모두가 좋은 내용으로 행복한 투자를 위해서 예, 오늘도 좋아요와 구독해 주시면 여러분의 안방에 최선을 다해서 좋은 종목으로 가야 되는 이유, 그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템플턴이 얘기하는 종목들이 부실 종목인지 판단해서 부실 종목이라면 여러분은 얼른 버려야 되겠죠. 그렇지 않다면 분할 매수 가는 전략으로 가는 것이 행복한 투자할 수 있다는 걸 절대로 잊지 말라는 걸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예, 마치겠습니다. 자, 그러면 모두가 수익 나는 그날까지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